오늘 7월 1일 넷째 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냐면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탕화면. 여기 바탕화면에 뭐가 있어서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는 걸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루 일과를 생활하려면 뭐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하루 일과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눈 뜨는 거죠. 그렇죠?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이제 조반 드셔야죠. 아침밥을 드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설거지를 해야 되나? 설거지 안 하고 한 일주일치 모아놨다 한꺼번에 해도 되겠지만 그때그때 하는 게 낫겠죠. 자, 아침 드시고 설거지하면 뭐 해야 돼요? 다 다르겠지만 TV 시청도 해야 되겠죠. TV 시청도. 그 다음에 산책도 나가면 좋은데 지금 비가 와서, 지금은 안 오지만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는 산책을 나가기 위해선 준비물이 또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산 챙기셔야 돼. 우산이나 우비를 챙기셔야 돼. 그리고 우리 핸드폰도 챙겨가시고 나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책 다녀오시고 나서는 뭐 해야 될까요? 비 맞았으면 우산도 걸어놔야 되고, 비 떨어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준비해야 되죠? 점심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점심 식사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운동하실 일 있으면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도 해야 되고, 독서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양식이니까 책을 좀 읽으면 좋겠고, 독서를 하시려면 필요한 게 도서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고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돋보기 안경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끝나고 나서 장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슈퍼에 가서 장을 봐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장보기 할 때 준비할 게 뭐죠? 지갑 가져가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나? 물건을 샀으면 가져와야 되니까. 뭐 배달시켜도 되겠고. 그렇죠?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녀오시면 좀 휴식을 취하셨다가 저녁 식사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셔야 되겠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설거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휴식을 취하시다가 또 간식 있으면 간식도 드셔야 되겠고, 할 게 많아. 하루 일과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세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이불을 개야죠. 이불을 개서 농에다 넣어야죠. 그냥 일어났던 이부자리 그대로 두고 그날 당일날 밤에 또 거기서 누워서 자고, 이렇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세수를 한다 그러면 말이 세수지만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서 쓸 거냐, 샤워기를 틀어서 샤워를 하실 거냐, 비누도 있어야 되고 샴푸도 있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세수 끝나고 나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건을 닦고 나와야 되겠죠. 물 줄줄 흐르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한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식판도, 식판이나 그릇이 있어야 되고, 상도 펴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 준비해야 되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에다가 각각 찬을 담아서 준비해서 드셔야 되고. 누가 그러대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잡는 게 뭐냐요?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면 뭐부터 잡아요? 누가 그러대? 숟가락이요, 젓가락이요, 그러는데 정답은 자리래요, 자리. 자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TV 시청을 하려면 리모컨으로 켤 거냐, 직접 텔레비전에 버튼을 눌러서 켤 거냐. 요즘 텔레비전에 있는 버튼 누르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요. 다 리모컨으로 켜고 끄는 것 같아. 옛날에 로타리식으로 드르륵 채널을 돌리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요즘은 다 리모컨으로 띡띡띡 누르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타자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한글 타자 연습도 해야 되고 영어 타자 연습도 해야 되는데, 한글 상태, 영어 상태를 다 일일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56쪽 한번 볼게요. 56쪽.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딱 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바탕화면이라는 게 등장하죠. 요 바탕화면이 등장이 되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을 부팅한다 그래요. 부팅. 56쪽에 보시면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를 켜서 바탕화면이 나오게 하는 과정을 부팅한다 그래요. 부팅. 자, 여기 보니까는 창 다루기 뭐 이런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바탕화면. 바탕화면이 뭐냐면 컴퓨터를 켜서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바탕화면이야. 그래서 켜서 바탕화면이 보이도록 하는 과정을,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팅한다 그러는 거야. 부팅.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누가 그래, 부팅 됐어? 물어보면 부팅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탕화면에 뭐가 있다고 돼 있대요? 바탕화면,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탕화면에 뭐가 있다? 파일이나 폴더. 파일이나 폴더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일이 뭔지 폴더가 뭔지를 배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파일은 낱개로 되어 있는 경우고요. 폴더는 파일 또는 폴더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폴더 안에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롱 보면, 장롱 문을 열면 그 안에 뭐 많이 있죠? 그걸 폴더라 그래. 장롱 속에 벽에가 하나 놓여있어. 벽에는 파일이야. 손수건이 계속 이렇게 놓여있네. 그러면 파일이야. 근데 손수건, 뭐 속옷, 그 다음에 뭐 수건이나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놓여있잖아. 공간들. 이거를 우리는 폴더라 그래. 폴더는 여러 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개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을 폴더라 그래요.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파일만 있는 것 같아요. 파일만. 폴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여기 휴지통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를 다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파일이라 그래. 파일. 다른 말로는 또 아이콘이라고도 해요. 아이콘. 우리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앱 있죠. 앱. 앱. 카카오톡 앱 이런 거. 이게 앱이에요. 프로그램을 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폴더는 스마트폰에서도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낱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파일이야. 근데 그것이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들어있는 동영상 파일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일 수도 있고 잠금화면에서 개인정보가 뭐라 그랬더니 핸드폰이 막 대꾸를 하네. 그러니까는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뭐 이미지 파일, 하여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낱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아래 한글로 작성한 파일인지 엑셀로 작성한 파일인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파일인지 하여튼 성격을 보면 알지. 내가 반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물 반찬인지 김치 반찬인지 고기 반찬인지. 그러니까 김치라고 하는 파일에는 백김치도 있을 수 있고 동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을 수 있고 배추김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반찬들을 보관해두는 통이 있잖아요. 반찬통, 김치통, 그걸 우리는 폴더라 그래요. 김치냉장고를 열면 여러가지 용기들이 보이죠. 용기들. 용기들이 폴더야. 김치냉장고 자체도 폴더예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지갑, 핸드백도 다 폴더예요. 동전 지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동전이 몇 개가 있네. 그 동전은 파일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지갑으로 되어 있는 핸드폰 커버 있죠?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그 안에 카드도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폴더라 그래. 저도 여기다 이렇게 뒤에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꽂아놨어. 이것도 폴더야. 예전에는 폴더를 뭐라고 하냐면 반 접히는 걸 폴더라고 했는데 접힌다고 무조건 폴더가 아니라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폴더야. 제가 지금 지갑을 여기다 메고 있거든요. 이거 폴더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약통 들어있거든. 이것도 폴더야. 그러면 이 통 안에 한 약들이 보이죠? 이러면 이거는 파일이야. 하여튼 낱개는 필통은 뭐다? 파일이다 폴더다? 필통은 폴더야. 뭐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통을 열었더니 지우개가 있네. 지우개는 뭐다? 파일이다 폴더다? 파일. 낱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싱크대 갔더니 싱크대에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폴더야. 수저통을 열었더니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파일이고 수저통은 뭐다? 폴더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고 수저통 같은 경우에는 폴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으면 폴더야. 담겨져 있는 낱개들은 다 파일이고. 근데 이제 바탕화면을 보면은 바탕화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책에 각종 앱들이 놓여 있습니다라고 돼 있대요. 바탕화면에는 파일과 폴더 그리고 앱들이
놓여 있다 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그냥 클릭했다고 하지만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엔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있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해도 돼요. 바탕화면에 없으면 찾으러 다녀야 되지만 바탕화면에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회원 가입되어 있으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는데 이건 우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혼자 하기 하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서 타자 연습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타자 연습을 해서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구나 기록이 돼. 또 다른 공간에 가서 또 타자 연습 프로그램에서 로그인해서 또 타자 연습을 하고 나면은 암무개가 또 어디 가서 했구나 연습했구나 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 근데 굳이 우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혼자 합시다 라고 해서 했을 뿐이지. 예. 여러분들이 다음에 인터넷을 하시려면 회원 가입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카카오톡 회원 가입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셨어? 가족들이 해주셨어요? 카카오톡은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 내가 카카오톡을 실행했더니 내가 카카오톡이 내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입력을 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런 걸 우리는 회원 가입한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본인이 하여튼 하셨어. 근데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제가 한 2,500개 군데가 한 3,000 군데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탈퇴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살아 있으면 제가 로그인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은 로그인을 못 하고 그러면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구라도 제 정보를 삭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잊혀질 권리라 그래. 잊혀질 권리. 예, 그거를 가족 중에 누구로 이렇게 대신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본인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도 되고 그건 아직 우리가 뭐 중요치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예. 근데 하여튼 간에 할 게 우리 컴퓨터는요. 너무나도 많아서 겁이 나기도 해. 물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난 암흑의 가족인데 이 사람 정보를 좀 삭제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되겠지. 가족이니까. 근데 남의 정보를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남의 정보를 건들면 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기도 해요. 자, 56쪽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대요. 바탕화면의 배경,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써있죠. 무슨 얘기냐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창문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이 창문 그림이 싫고 여기에다 장미꽃을 난 넣고 싶어. 우리 가족 사진을 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잠깐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러면요. 요 바탕화면 어딘지 아시죠? 지금요. 여기다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우클릭. 해보셨어요? 그러면 새 폴더, 보기, 정렬 기준 이런 거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가 화면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떴어요. 지금요? 닫을게요.
잘못했어 제가. 다시 바탕화면에 가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개인 설정. 개인 설정 누르셨어요? 그랬더니 배경 그림이 뭐다, 사진이냐 뭐냐 이런 거 보여요? 여기 밑에 몇 개 그림 보이시죠? 마음에 드는 그림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 위에 그림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 위에 있는 X 버튼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나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멋있는 그림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인 설정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 그림을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그림이 어딘가에 있는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안에 사진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동물로 바꿔볼까? 비암으로 바꿔볼까? 아, 요게 이쁘겠다. 요렇게 요렇게. 예. 배경 그림 바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누르시고 제일 밑에 있는 개인 설정. 그러면 그림이 요 위에 살짝 보이는데 밑에 다섯 개 정도가 보여요. 근데 찾아보기라고 있거든. 찾아보기.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내 컴퓨터에 그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못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 배고파. 밥 줘요. 그런데 밥이 없대. 그럼 밥 못 먹는 거지. 밥을 해야지.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갖다 놔야지. 어딘가에다가. 근데 갖다 놓을 그림이 없으면 내가 찍어서 가져오든지 그림을 사서 가져오든지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그림을 어디서 받아오든지 간에 그림을 받아와야 이게 있어야 그림을 바꾸든 말든 하겠죠.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타자연습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타자연습이 가능하지만 타자연습이 안 깔려있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 방법이 뭐다? 안 하던지 타자연습 프로그램을 누구를 시켜서라도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해놓고 연습을 하던지.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물건 사보셨지만 첫 번째 물건을 고르고 그냥 나가면 주인이 싫어하니까 돈을 내고 가야 되겠죠. 현금을 내고 가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간에 돈을 지불을 하고 나가야 돼. 그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는데 집안의 어린 애기들은 뭐 사와라 그러면 모르잖아. 슈퍼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보면 그냥 들고 나온단 말이야. 신용카드나 돈을 내고 결제하는 거를 못 배운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고 싶다기만 하지 돈을 낼 줄 모르니까,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살이야, 두 살. 태어난 지 두 살밖에 안 돼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잘 걷는 건 아장아장 걷는데 띠박질도 못해. 아직은 띠박질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 세상에 두 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한 2000살 산 것 같아. 컴퓨터 세상에서 한 2000살. 살다 보면요, 컴퓨터 세상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두려울 때도 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두어 번 겪어봤어요. 뭐 손만 대면 고장이나 프로그램이. 한 6개월씩 안 했어요, 컴퓨터를. 안 만지는 거, 겁이 나니까.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난리 나고 아는 사람이 컴퓨터 손 봐달라고 해서 컴퓤터를 했는데 그 집 컴퓨터를 고장내먹고 돈 주고 물어냈지 뭐. 새 부품 사와가지고 다시 해줘야지 어떻게. 당사자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미안해서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다 새로 바꿔드려야지.
모르고 남의 프로그램 지어먹기도 하고. 그런 게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하시다 보면 물이 모자라서 밥이 탈 수도 있으면 밥하다 말고 중간에 물을 조금 조금씩 붓기도 하잖아. 눌러붙지 말라고, 그렇죠.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더 넣고 죽처럼 끓여 먹어도 되고, 요령을 알면은 다 살 수가 있지만 요령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교재 57쪽 밑에 뭐라고 써있대요? 세 번째, 작업표실이라고 써있어요? 작업표실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 그 전에 시작 메뉴부터 보자고, 시작. 시작은 어디 있어요, 시작? 화면 제일 왼쪽 밑에 보면은 돋보기 그림 왼쪽에 창문 4개 있잖아. 그거 누르니까 어떻게 된다? 뭐가 착 열렸죠, 이렇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간살이, 살림살이가 달라서 저는 이렇게 열렸고 여러분 화면은 또 다르게 열릴 수도 있어. 하여튼간에 뭐가 열렸어.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세간살이가 쫙 보여요. 세간살이. 뭐 엄청나게 많아. 이거는 가나다 순, ABCD 순서대로 돼 있고 ABCD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말 가나다 순이 나와. 근데 ABC든 가나다 순이든 간에 노란 게 먼저 나오고 노란 게 나와야 그 다음에 다른 알록달록 색깔이 나와. 노란 게 뭐라 그랬냐면 폴더야, 폴더. 폴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낱개로 된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록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큼지막하게 보이죠? 이거는 겉에 꺼내놓은 거야. 여러분 대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꺼내놓고 진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 액자도 걸려있을 테고 주방에 가시면 커피포트도 꺼내놓아 있잖아. 다 안에 넣어놓고 쓸 때마다 꺼내놓고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자주 쓰는 물건은 겉에 꺼내놓고 쓰거든. 그것이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아이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랑 달라요. 여러분 살림살이랑 제가 사용하는 살림살이랑 다를 수가 있다고. 이거를 세밀하게 배우는 건 또다시 배우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작 메뉴는 그렇다 치고 작업 표시라는 게 어디냐면은 그 화면 제일 아래줄에 검정색 바탕으로 돼가지고 오른쪽에는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는 한 줄이 있잖아. 밑에 한 줄. 거기를 작업 표시라 그래요.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지금 네이버 뭐 프로그램 실버 컴퓨터 초급 여기 30도씨 여기 날짜 시간 뭐 스피커 볼륨 그림 같은 거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네들이 집에 와서 배가 고프대. 엄마 뭐 하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보면 몰라? 라고 하는 엄마도 있고 또 다른 답변은 궁금하면 와서 볼래? 내가 뭐 하는지?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겠죠. 보면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했는데 밥 주실 생각은 안 하고 뭐 잔뜩 뭐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야. 알고 봤더니 반찬을 새로 만드시는 중인지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에 뭘 시키시려고 핸드폰을 만드시는지 우리는 모르거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컴퓨터가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 제일 아래줄을 보는 거, 아래줄. 그러면 여기 시작 버튼도 보이고 그 밑에 돋보기 그림도 하나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여기다 질문하면 돼. 메모장, 메모라고 쓰면 메모장이라는 게 열리거든, 메모장.
메모장이 뭐 하는 거냐면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네이버도 실행해 놓고 있고, 이정민 훈장에 지금 인터넷 창도 열어 놓고 있고, 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 목록도 보여드리고 있고, 메모장에다가 오늘 수업하는 거를 메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현재 30도씨라고 나오네. 야, 누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 서정희 씨가 오늘 사망했다고 병원에서. 서세원 씨 옛날 부인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서울신문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하고 가발도 새로 사서 뭐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은 누군가 장난친 것 같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무개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아니라 숨쉰 채 발견이래. 숨쉰 채. 숨을 쉬는 채로 발견됐대.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숨 쉬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숨쉰 채 발견하니까 혹시, 슬픈 이야기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동안 그런 말장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사람을 이러면 안 되잖아. 저번에도 그랬거든, 이분이.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살아계신 양반이. 여기에 지금 날씨가 보이고, 그걸 눌러, 밑에 뉴스 나오는 거 눌렀더니, 아까 그런 이제 뉴스거리도 나오고, 이제 날씨 온도라든지, 대통령께서 이제 외국 다녀오셨나 봐. 공항에 이제 아무개가 영접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밑에 나오는, 이게 이제 뉴스죠, 뉴스. 예? 제일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날짜 시간 나오는 데 있죠? 그 날짜 시간 그 옆으로 잘 자란 아이콘들이 몇 개 보이죠? 안 나오시죠, 지금요? 저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나오고 있대요. 여기. 왼쪽에는 프로그램 목록이고, 오른쪽에는 현재 이 컴퓨터 상황을 보여주는데, 요게 이렇게 뉴스 정보가 나오게 돼 있는데, 뉴스 정보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그 작업 표시를 한번 보세요. 작업 표시를 보시면은, 제가 거기 있는 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요 맨 왼쪽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시간하고 날짜가 나오는 자리에 보면, 요게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뜻이고, 요거는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현재 상태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고, 그 왼쪽에 요렇게. 근데 이게 원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강의실 컴퓨터를 설정해 준 곳에서 이게 날씨가 뉴스 같은 게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만 클릭하거든. 그럼 수업에 지장이 되거든. 공부를 안 하고 자꾸만 눌러보니까. 그래서 얘를 가려놨나 봐요.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제 노트북이니까 제가 굳이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 뿐이고,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요 화살표가 두 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요렇게, 어디냐면은, 잠깐만.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세 개가 되어 있든지 간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 뭐 누르면 또 뭐가 이렇게 보이죠? 그 화살표가 한 개든 두 개든 뭐가 있는 걸 누르면, 뭔가가 더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얘는 무슨 기능인지, 얘는 무슨 기능인지, 이런 기능을 알아야, 요거는 스피커 볼륨이라 그랬고, 이거는 통신망이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는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핸드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아, 현재 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구나, 배터리가 안 좋구나, 지금이야 빨리 충전해라, 라는 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봐요? 사람을 딱 봤더니 한 석 달여를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쭉 힘이 빠져 있으면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묻잖아. 아니요, 안 아픈데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그러면 야, 밥 먹으러 가자라든지. 사람도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옷이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뭐라 그래? 너 거지냐? 아, 거지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는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서 넘어져갖고 뒹굴러가지고 다쳤어요. 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컴퓨터는 제일 아래줄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내가 어디가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컴퓨터 상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게 뭐라? 작업표시줄. 작업표시줄. 페이지 또 넘겨볼까요? 알림 영역이라고 있네. 알림 영역. 알림 영역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자, 알림 영역은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화면 제일 아래쪽에, 여기 날짜하고 시간 나오는 데 있죠? 날짜하고 시간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요. 여기. 그 오른쪽에 이런 거 보여요? 요거?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그러면 검게 뭐가 나타나면서 글자들이 보이죠? 이게 알림 영역이에요. 저는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한국 컴퓨터 업데이트 항목이 있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마이크를 연결했더니 잭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마이크 잭을 연결했기 때문에 아, 누군가가 뭔가를 연결했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위치, 야간 모드, 비행기 모드,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보여요? 여기에 만약에 비행기 모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노트북이 통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게 멈춰요. 여러분 비행기 내에서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내에서 방송이 뭐냐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비행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통신이 두절이 되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거리에 높이에 있으면 통신이 연결이 되면 그거로 카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통신 그 주파수랑 비행기 내에 있는 주파수랑 충돌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럼 비행기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해서 통신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지. 대신에 카메라는 작동이 되고 찍은 사진들은 갤러리로 보실 수는 있어. 통신만 안 되는 거야. 그게 비행기 모드야.
얘는 노트북이니까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으면은 통신이 끊어지겠지. 그럼 인터넷도 못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스마트폰을 꺼버리면 돼. 비행기에 타시면.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다시 켜시면 되고. 근데 가만 못 있지. 비행기 타면 열몇 시간씩 다니면 불편하니까 핸드폰도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책 읽으라는데 집에서도 아닌 책을 비행기 타서 누가 책을 읽어? 잠자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하여튼 간에 이 핸드폰에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 컴퓨터가 나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업데이트 항목이 있대. 그럼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엄마 배고파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알아? 애들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어떻게 알아? 아침 먹고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저녁때가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네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은 거나 아니면 용돈이 있어가지고 뭐 떡볶이집이나 김밥집에 가서 먹은 게 아니라면 너 배고프겠다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 내가 배가 고픈 거? 엄마는 귀신인가 봐. 그것도 알아? 첫 보면 알죠 우리는.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면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쪽집게라 그러지 또. 아이들 짜장면 시켜준다 그랬는데 싫어하는 애들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야. 짜장면 맛을 못 본 사람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면 다 오케이라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엄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 우리 컴퓨터는 사람은 이 컴퓨터의 속마음을 어떻게 한다? 알림 영역을 눌러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작업 표시를 보면서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이 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모로서 어린아이들 관찰하고 보듯이 컴퓨터를 그렇게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알림 영역이 나왔지만 며칠 있다가 다시 얘를 보면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저 알림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뭐야? 알리고 싶은 내용이 없다는 얘기겠지 뭐. 많이 나오면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이것도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보면요. 밑에 또 있어요. 현재 세 개만 보이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두 개가 또 있어. 회사 또는 학교 계정에 문제가 생겼대. 제가 지금 인터넷을 하는 그 계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인하래. 그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가시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약간 회색으로 변해요. 하얀색 글자가 있는 검정색 바탕 그림이 회색으로 변하는데 옆에 가면 X가 있어요, X. 그 X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굳이 안 봐도 될 때는 X 누르면 돼. 여기에 보면 여기 X가 있거든. 이거 누르면 그래 네가 지금 업데이트 하라고 했는데 난 관심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닫아버려도 돼. 마치 배고프지? 좀만 참을래?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 하는 행동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람이 만들었거든? 근데 초창기 컴퓨터는요,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만 쓰니까 컴퓨터를 안 배운 사람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컴퓨터 학원에 가서 기본 과정으로 한 1년 이상을 배워야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근데 여러분 대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 손주들 보시면 어디 학원도 안 다녔는데 핸드폰도 척척하고 컴퓨터도 척척하죠?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면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랑 같은 또래로 태어났으면 걔네들도 똑같이 못해. 근데 저는 일찌감치 이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배운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이것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도사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시간,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다른 것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꺼야죠. 근데 컴퓨터를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멀티탭을 확 꺼버린다거나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면 컴퓨터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위험해요.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밥 먹기 싫은 아이한테 강제로 입 벌리게 해서 막 숟가락으로 음식물 넣으면 다쳐요. 그렇죠? 컴퓨터도 종료라는 명령을 걸어주면 자기가 잘 종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져. 고장나요. 우리가 전원 스위치 누르면 컴퓨터가 켜졌죠?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 다시 누르면 컴퓨터가 꺼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뭔가 많이 열어놨잖아요. 아까 메모장도 열어놨고 뭐도 열어놓고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열어놨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얘가 저장이 안 되고 꺼지면 안 되거든. 저장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막 샴푸 하다 말고 그냥 밖에 나와서 수건으로 닦으면 안 되잖아. 다 몸을 헹구고 나와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처럼 컴퓨터도 하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시스템 종료 명령을 걸면 깔끔하게 종료가 돼요. 에너지 소모를 막고 작업 실행 중이던 작업을 완벽하게 마치려면 컴퓨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종료해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지긴 꺼지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종료가 되지 않고 위험하게 종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종료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저장을 해야 돼. 저장. 작업 중이던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US 메모리 갖고 다니시면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글도 써볼 거고 그림도 그려볼 거고 그래서 저장도 할 거예요. 자, 우리 시작 단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작 단추 누르면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전원 단추가 있어요. 전원 단추. 전원 단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 그려져 있는 거 있어.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절전할래? 시스템 종료할래? 다시 시작할래? 물어봐요. 다시 시작은 껐다 다시 켜지는 거고, 시스템 종료는 그냥 팩 꺼지는 거고, 절전은 뭐예요? 절전? 전력 낭비를 최소한 막기 위해서 두꺼비 집은 내리지 않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뇌사야, 뇌사. 뇌사 판정을 받으면요, 혼자서 숨을 못 쉰대요. 못 쉬는 경우래.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차단하면 죽는대요. 아직까지 우리는 건강해서 그러진 않아도 되지만은, 컴퓨터에서 말하는 거는 절전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잠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다시 이제 컴퓨터 전원을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은요, 그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컴퓨터에서는. 그럼 아까 타자 연습하다가 절전이 되고 나면 타자 연습하던 걸 다시 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달이고 석 달 여럿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기가 들어가거든.
우리 핸드폰 안 쓸 때는 꺼놔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소모가 있죠. 그러니까 절전을 한다는 의미는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저쪽 방에 가서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이어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말고 뚜껑을 덮어. 그럼 자동으로 절전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옆방을 가. 다시 뚜껑을 열면 아까 이어서 계속 할 수가 있어. 노트북은 그게 돼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데스크탑들도 가능한데 명령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노트북으로 막 일을 하다가 계속 하게 시간이 걸리니까 집에 가서 마저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 시스템 종료를 하지 말고 노트북 뚜껑을 덮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뚜껑을 다시 열면은 회사에서 하던 게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시길 때 뚜껑을 또 덮어 놓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할 때 가져가서 회사에서 다시 뚜껑을 열면 전날 하던 거 이어서 계속 마저 할 수가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절전 기능이지, 절전 기능.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 눌러서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할 건지,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도 꺼지고 켜지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강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던 작업이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저장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 말하면 강제로 기절시키는 거야. 위험해요, 그러면. 잠자라 그랬더니 잠 안 자다고 기절시키면 안 되잖아. 잘 수 있게 해줘야지. 다시 시작하기는 뭐예요? 껐다 다시 켜는 거야. 어떨 때 그러냐면 컴퓨터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농담을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면 비록 아기로 태어나겠지만은 원래대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여기 공덕 여기 도당에 사시는데 못 들어가. 제가 너무 커서. 근데 컴퓨터는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웬만하면 다 작동이 돼요. 뭐가 안 되던 것들이. 내가 타자 연습을 해야 되는데 타자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타자 연습을 계속 실행해도 제가 지난 시간에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타자 연습을 실행하면 타자 연습이 중간에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 이럴 때는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 돼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어떻게 한다? 시작 버튼 눌러서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절전이냐, 시스템 종료냐, 다시 시작하기냐. 주무시기 전에는 시스템 종료라고 주무시면 되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시작을 누르면 껐다 켜주면서 아까 하던 거 마저 할 수가 있고, 절전을 하게 되면은 숨만 쉬는 거야, 숨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집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종료를 안 했어요. 뚜껑만 덮어놓고 왔거든. 전 눈 뜨면 컴퓨터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한 스물 몇 가지를 쭉 하거든요. 그 상태로 켜놓고 뚜껑만 덮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녁에 가서 뚜껑을 다시 켜서 아침에 못했던 거를 마저 해야 되거든, 또.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시스템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뚜껑을 덮어놓고 절전 모드로 놓고 자는 거죠. 근데 절전을 해놓으면 두꺼비 집에, 계량기, 전기 계량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주일 뭐 이 한 달이고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럴 때는 시스템 종료를 해야 되고 잠깐 이제 출근 퇴근 뭐 이때
잠깐 이제 이어서 할 거야 그럴 때는 껐다가 다시 켜면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껐다가 다시 켜는 것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절전으로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기 요금이 덜 나오더라고. 자, 절전 상태로 변경하기라고 돼 있어요. 62쪽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내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밥을 먹으래. 그러면 컴퓨터를 종료했다가 밥 먹고 다시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서 아까 숙제하던 걸 불러와서 마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여러분,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 소변을 보고 와야 돼. 그럴 때는 절전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은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으려면 그래도 한 2, 30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절전으로, 절전을 했다가 다시 오는 게 낫고. 왜냐면 하루 정도 되면 절전을 오늘 했다, 오늘 이 시간에 했다, 다음날 이 시간에 또 하려면 절전이 낫고. 그렇게 낫죠.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작동되잖아, 배터리. 저는 지금 여기에 전기를 꽂아놨는데 배터리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요즘 노트북들은요 되게 얇게 나와서 전력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는데, 우리 핸드폰도 보시면 밖에 나가서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게 되면 배터리가 중간에 점심 드시고 나면 배터리가 다 닳아. 그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을 들고,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배터리만 갖고 2시간밖에 못 써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더라고. 배터리도요, 노트북 배터리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명이 줄어요. 처음엔 5시간 쓰던 게 어느 날 보면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안전히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 거를 안 바꿔줘요. 새로 사야 돼요.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셔야 돼. 뭐가 제대로 안 될 때는 AS가 되겠지만, 노트북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그래서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돼. 노트북 배터리만. 배터리만. 제가 지금 쓰는 이 노트북은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새 배터리를 사서 갈아 끼면 돼. 그렇게 해서 교체한 노트북이에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를 분리를 못하죠. 아예 기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바꿔달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바꾸면 되지. 충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배터리가 오래돼서. 이 노트북도 충전을 해도, 몇날 며칠 충전해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까는 제가 쓰는 이 노트북의 배터리는 이게 2004년도에 샀던 노트북이니까 오래 썼잖아요. 그렇죠? 정성껏 잘 쓴다고 했지만 얘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 노화가 되니까. 새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문해가지고 새 물건이 왔길래 교체를 했더니 바로바로 충전되더라고. 사람도 어디가 몸이 안 좋으면 이가 상해서 이를 빼면 임플란트에서 새 입처럼 교체해서 쓰는 것처럼 컴퓨터도 다 똑같아요. 예전에 노트북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요, 노트북 무게가 20kg였어요. 20kg. 20kg를 무릎에 돌려놓고 써? 무릎 부러지라고? 그 배터리가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자동차 배터리 아시죠? 예전에는 지게로 그걸 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충전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솔직히 그건 아니다. 어떻게 지게에다 지고 다니냐.
근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아주 작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요즘은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로 노트북도 충전해요. 과거의 노트북들은 충전기가 따로 있어, 아답터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핸드폰도 그거로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 아시죠?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로 노트북도 사용하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다 같이 쓰게끔 그렇게 개발을 하더라고. 하여튼 절전 상태로 변경하는 이유는 전기를 아껴 쓰려고 하는 거지. 껐다가 다시 켜는데도 전기가 많이 소모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잠만 자면 배가 안 고플래나? 잠만 자는 사람도 밥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로 있는 그런 환자들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잠을 자니까 뭐 안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코로 뭐를 이렇게 넣어줘요, 음식물을.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은,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문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그래. 그러면 종료했다 다시 키려면 전기도 많이 나가지만 아까 하던 거 다시 불러오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잠시만 비운다든지. 그게 이제 뭐, 일주일씩, 한 달씩, 두 달씩 할 때는 종료하는 게 나은 거고, 잠깐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로 뭐 하시다가 커피 한잔 드시고 싶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비우실 거 아닙니까? 그땐 뚜껑을 덮어놓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 가져와서 다시 뚜껑을 열어가지고 마우스로 누르시면, 아까 하던 상태로 그대로 이어져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고장 안 나니까 하시면 돼. 그렇게 고장 났으면 저는 뭐 몇만 번씩 고장 날게.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컴퓨터를 안 꺼요. 껐다가 다시 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제 컴퓨터가. 잘못 산 건지 제가 뭐 잘못 건드렸는지 몰라도 껐다가 다시 켜면 막 30분씩도 걸려. 화면이 열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안 끄는 거야. 집에서는 그래, 컴퓨터 끄지도 않고 그런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속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예. 이렇게 꺼멓게 변해요. 절전 상태로 바뀌면은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 파워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화면이 열려요. 자, 한번 좀 보면은요, 64쪽 한번 보세요, 64쪽. 자,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엄마가 그래, 너 컴퓨터 왜 키니? 나 뭐 좀 하려고. 뭐 하려고? 나 숙제해야 돼. 시작을 먼저 눌러야 돼. 시작을 눌러야 돼. 시작을 누르면 여기 뭐가 다 있거든. 파워포인트로 숙제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뭐를 조사하는 건지, 엑셀로 뭐를 하는 건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지,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살림살이랑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살림살이가 다른 것처럼 현재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댁에도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열면 복도가 보이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방들이 있고, 그렇죠? 주방에 가면 싱크대가 있고 수전이 있어서 틀면 물 나오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가스 켜서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구조는 대부분 같아요.
근데 누구는 가스레인지가 불구멍이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그게 다른 거지.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면 더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건 다 똑같이 나와.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을 눌렀을 때 바로 위에 보이는 글 아이콘들 보이죠? 전원, 설정, 사진, 문서 이런 거 보여요? 전원 스위치 이렇게 동그랗게 작대기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러면 전원이라고 보이죠? 그 위에는 톱니바퀴 그림 같은 게 보이면서 설정이고, 그렇죠? 그 설정 눌러보세요. 이런 게 나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정민. 제 거예요, 제 거. 이게 LG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그래서 LG를 사용하는 이정민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LG 이렇게 써놨어. 시스템, 장치, 전화, 앱, 계정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여러분 핸드폰도요, 볼륨 소리를 크게 작게 하거나 또는 전화가 오면 벨 소리를 어떤 거로 바꿀지 이거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도 컴퓨터니까 똑같이 있어요. 여기 볼륨이 있잖아요. 볼륨, 스피커 볼륨이 있는데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려면 여기 시스템을 가는 거야. 시스템, 시스템 눌러보세요. 왼쪽에 여기에 알림 및 작업, 다시 여기 홈 눌러야 되겠다. 홈 소리 분명히 소리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소리, 여기 소리 알림 및 작업 말고 소리, 소리 잘못 찾았나? 잠깐만. 소리 알림, 전원, 장치. 왔는데, 소리. 소리라고 있다, 여기. 그렇죠? 왼쪽에 디스플레이 밑에 소리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 왼쪽에 디스플레이 밑에 소리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출력 장치를 선택하세요 라든지 마스터 볼륨에 가서 이거 누르면 소리 안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50 놓으면 반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100에 더 놓으면 제일 크게 나는 거고, 아까 오른쪽 작업 표시를 밑에 보면 볼륨 조절하는 거 있다고 했지만 그걸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설정에 들어와서 이거를 조절하시면 돼.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있었죠? 시작이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밑에 아이콘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시작을 누르면 맨 왼쪽 밑에 전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원. 그 위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설정 찾으셨어요? 그럼 설정에는 종류가 한 13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장치, 전화, 뭐 네트워크, 개인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 그 시스템을 누르시면 왼쪽에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왼쪽 밑에 두 번째가 소리가 있고요. 소리. 그 소리를 누르시면 이제 소리란 항목으로 바뀌면서 스피커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스피커를 작동시킬 건지, 이때 볼륨의 소리를 작게 들리게 할 건지 크게 들리게 할 건지. 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스피커를 아예 그냥 무음으로 놓을 수도 있고.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네. 아까 알림 영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림 영역. 오른쪽 날짜 시간 나오는 오른쪽에 뭐 하나 네모난 칸이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럼 얘를 해제하면 돼.
소리 밑에 보면 알림 및 작업이라고 있죠, 왼쪽에. 아까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소리하는 거 밑에 보면 알림 및 설치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셔가지고 얘를 꺼. 왼쪽으로 가면 끄고 오른쪽으로 켜지는 건데 나는 알림을 안 받겠다. 아까 여기 알림이 있었단 말이야. 알림 이런 거. 난 이 알림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난 이름은 받겠다라는 거고 이름은 받고 싶지 않겠다라는 거고 안 받겠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림을 안 받아보면 컴퓨터가 배가 고픈지 뭐 하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받아야 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굳이 안 받고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는 알림을 켜놔야 돼. 예.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 HNC 체크 96도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무선 녹음기 무선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거는 안 할래 이런 거.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제 노트북에는 요거 회사 또는 학교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거든. 전 알아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받아도 알고 있으니까 얘는 꺼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중 지원 기능이라든지 전원 및 절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전원 및 절전 기능. 전원 및 절전 한번 눌러보실래요? 전원 및 절전 누르시면 배터리 사용 시, 전원 사용 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터리 사용, 여러분들은 배터리가 아니죠. 그냥 전기를 꽂아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아무것도 안 만지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이거야. 전원 사용하는데 얘를 5분으로 바꿔놔서 5분. 그러면 5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를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으면 화면이 꺼져. 저는 강의하고 있는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화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안 하. 한 시간을 틀어놓든 이틀 동안 틀어놓든 화면이 꺼지지 마라 하는 거지. 근데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제 노트북이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터리만 쓰지 않고 꼭 아답터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배터리만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함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10분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안 만지고 10분 지나면 화면이 멈추게끔 해야 돼. 그래야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지. 배터리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고장나면 버려야 되고 새로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럼 좋겠어. 다리가 아파 그러면 새 거로 딱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고생하는 거지. 배터리, 이런 배터리 기능이라든지 제가 지금 배터리가 100% 꽉 찼대요. 제가 화면 밝기를 밝게 해놨나 봐. 잠깐만 디스플레이로 가보면은요. 여기 화면 밝기를 이름은 어두워지죠. 이름은 최대로 밝은 건데 제가 이렇게 껌껌하게 놓으면은요. 여러분도 잘 안 보이지만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면을 밝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노트북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놓고 밖에 나가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지.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너무 밝게 해놓으시면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자동으로 보통 놓거든, 자동. 그래서 밝은 곳에 가면 잘 보여야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굳이 안 밝아도 보이거든. 자동 절정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한 20% 남으면 자동으로 절전으로 바뀌나 봐. 근데 이거는 주로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지만 일반 데스크탑은 이게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서 닫으면 돼, 닫으면. 아니면 왼쪽 위에 가서 설정, 홈을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홈 눌러서 여기 설정 첫 화면으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시스템이었죠? 그 옆에가 뭐예요? 장치죠, 장치. 장치 한번 눌러보실래요, 장치?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무슨 컴퓨터든 간에 키보드하고 마우스 연결돼야죠? 여기 보면 장치에 마우스, 키보드 및 펜에 여기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야. 기타 디바이스에는 기타 디바이스라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TV 삼성 텔레비전이 연결되어 있다가 제가 연결을 안 해놨어요. USB 익스트림 프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 빔 프로젝트 모니터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게 여기 장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패드. 노트북엔 터치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긴 프린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프린터를 집에 있던 노트북을 갖고 나왔으니까 프린터 연결이 안 돼 있겠죠, 그렇죠? 프린터 연결한 선을 빼놨으니까. 저는 앱손 프린터를 써요. 앱손 프린터. L805라고 하는 모델인데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할 거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여러분 블루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데다가 깍에서 이어폰 같은 거 빼서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로 듣고 말하고 하죠. 그리고 안 쓸 때는 다시 꽂아놓으면 충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블루투스 무선 이어셋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블루투스를 어떻게 쓰지? 투스를 이렇게 쓰나? 파란 이빨. 블루투스가 이빨이 파랗다는 뜻이에요. 블루투스가 파란 이빨인데 파란 이죠. 파란 이. 자, 인터넷상에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블루투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94년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기술을 개발했대요.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금 저도 집에서 쓰고 있지만 무선전화기 있죠. 예전에 광고 중에 아파트 밑에서 볼일 보러 나왔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기 주머니 꺼내서 여보세요 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어. 보통 전화기는 선이 꽂혀 있어갖고 이렇게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아파트 밑에서도 대화를 해. 그게 무선 전화기인데 그런 무선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통신망들이 멀리 뭐 1km, 2km씩 가는 그런 무선 말고 짧은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에 뭐를 하나 묶어놓은 게 블루투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스웨덴인가? 거기에 그 해적 왕초가 하나 있었나 봐. 해적 왕초. 그래서 온 동네 해적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해적 왕국을 세웠대. 전설 따라 삼천리 내용이. 근데 그 왕이 이가 파랗대. 해적왕이죠, 해적왕.
그래서 그 사람의 이를, 저기 이빨을, 이름을 떼가지고 블루투스라고 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광개토 대왕이라고 했겠지. 여기저기를 다 통합했으니까.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거는 근거리 무선 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 먼 거 말고 짧은 거리의 무선 통신을 한 대 묶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를 꽂으면 핸드폰하고 무선 통신 연결이 돼서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블루투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요. 블루투스 제품이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뭐뭐가 나오나.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집에도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뭐야? 이런 거. 귓구멍에다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걸 누가 많이 썼냐면 귀에 걸게끔 돼 있었고 택배하는 아저씨들이 이런 거 썼었어. 물건 지고 가는데 여보세요 말하기 힘드니까 귀에다 꽂아가지고 전화 오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죠. 목에다 걸어서 쓰는 이거는 시계인데 핸드폰도 연결이 되나봐. 게임기야, 게임기. 옛날엔 게임기들이 다 줄이 연결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게 게임기 본체랑 무선으로 연결해서 게임하는 거야. 게임기는 텔레비전 밑에다 두고 게임을 실행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이겨라 저라 이렇게 게임하는 거지. 스피커도 있어, 스피커. 이게 스피커야, 스피커 이게. 얘를 11번가에서 파는 스피커인데 오 25만원씩 비싸네, 그렇죠? 이런 거를 스피커를 사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틀면 이런 스피커에서 음악이 샥 나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이런 걸 사면 되는데 비싸서 이거 뭐 예, 블루투스 제품들은 되게 많아요. 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멀리 되어 있는 통신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상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제품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내 핸드폰에다가 이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려면 여기다 놓고 이제 얘를 추가를 눌러. 추가를 누르고 블루투스 제품을 추가할 건지를 누르면 장치가 이렇게 나와. 우리 핸드폰도 있잖아. 핸드폰도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노트북하고 핸드폰도 연결해서, 냉장고도 연결하고 뭐 다 하더라고. 냉장고 연결하는 게 귀찮은 게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오래 있으면, 냉장고 문 닫아주세요. 자꾸만 시끄럽게 떠들어.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전기요금 많이 나가니까는 냉장고 문 닫으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프린터를 새로 샀어. 프린터를 새로 사면 여기에 어떤 프린터를 연결한지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앱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코드를 빼놨기 때문에 오프라인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이 이 장치 관리자 안에 홈이라는 곳에서 이런 데 전화기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참 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교재 66쪽을 보시면은 앱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앱.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실행할 수 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왼쪽 위에 보면 최근에 추가한 앱하고 뭐 보이죠? 그 추천하는 것도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A, B, C, D 순서대로 뭐가 나와요. 지금 어디를 보이시는 거냐면 여기야 여기 왼쪽에 시작을 누르면 여기 뭐가 쭉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 집안의 세관살이야. 오른쪽하고 상관, 오른쪽은 이 왼쪽에 있는 걸 여기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최근에 추가된 게 뭔지, 또 자주 사용하는 게 있으면 추천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순서대로 쭉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세관살이가 뭐뭐 있는지 다 아세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알 거야. 프로에펜이 얼마나 크기가 몇 개가 있는지,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주방에 가면 왠가 이렇게 따글따글 거리는지, 그러면 마라님들이 뭘 못 찾는데 냄비 찾아. 왜? 라면 끓이게. 그러면 왼쪽 두 번째 사람 열어봐. 그럼 거기에 냄비가 딱 있어. 우리 주부님들은 다 외웠어. 근데 남자들은 주방에 잘 안 들어가니까 뭐가 어디에 뭐가 젓가락이 어딘지도 못 찾아. 저는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저는 오랜 생활을 한 가정주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딘지 착착 알지. 여러분들은 새댁이야. 그래서 뭐가 살림살이가 있는지 못 찾아. 근데 요령은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A, B, C, D 순서대로 돼 있다고. 이건 국제적인 표준이야. A가 있고 B는 없나 봐. A 다음에 C고 그 다음에는 D, E, F 없고 G, H, I, J, K. 그래서 Z 끝나고 나면 가나다 순으로 나와. 그 우리가 타자 연습을 설치했으니까 타자 연습은 한 컴 타자 연습이거든.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한글 컴퓨터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한 컴 타자 연습이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눌러서 하는 거야. 한 컴 타자 연습. 예. 자, 프로그램이 그렇게 놓여 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실행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4시가 넘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다음 시간 또 시간적인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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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 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